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다라는 말과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부부 사이에 아이라는 것은 중요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은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참 슬프고 당사자들에게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희소식을 주기 위해서 오늘 마리아 병원, 뉴욕에서는 뉴웨이 병원의 임진호 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그 당사자들한테는 어렵고 힘든 얘기죠. 네, 그렇죠. 어떻게 이 원장님께서는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애가 셋 있습니다. 축복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태양이 세 개가 떠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저좀그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을 낳으려면은 알칼리 뭐 생선이라든가 야채를 많이 먹으면 아이나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저도 딸 아들인데요. 네. 둘째 때 그 방법을 다 써봤는데 딸 나더라고요. 예. 근데 세 번째는 그냥 에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자. 그리고 아무 신경 안 썼는데 다행히 아들이 되더군요. 네. 그러니까 뭐 아들 날라고 어떡하고 하는 방법이 별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 많죠. 그 얘기를 들으면은 딸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는 좀 서운한 얘기가 될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나이 때는 아들 선호 사상이 네. 많았는데 이제 저희 그 딸들이 이제 애를 낳고 가정을 꾸렸는데 보면 오히려 딸을 더 요새는 그 원하더라고요. 네.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겠어요. 그런 그것 같아요. 젊은 네. 세대들한테는. 네. 딸들이 더 사실 잘해요. 그 사실 그 아들은 참 뚱하고 네. 그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은 시부모님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잖아요. 네. 아주 드문 경우 말고는. 근데 딸은 어려서부터 뭐 친정어머니는 물론이고 아버지하고도 뭐 이렇게 내복 차림으로 당기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더 편하겠죠? 예. 그래서 딸 있으면 아들 하나 더 생기는 거고 뭐 아들은 장가 가면 이제 아들 잃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그런 생각이 생각하는 돼버렸어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요새는요. 뭐, 집에도 딸들이 지금 있지만은 딸들이 더 예쁘고 더 잘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멀리 떠나지만은 지금은 더 가까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네.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리 있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가 아니, 않잖아요. 안방에 화장실이 있고요. 요새는 안 그래요. 딸들이 또 옆집에 살고 가까이 네, 살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식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여러 가지 그런 참 자녀들에 대한 기쁜 얘기를 할수 있지만은 자녀를 두지 못한 가정한테는 늘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고 참 힘든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현대 사회가 발달되면서 부부 사이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몇 퍼센트나 되나요? 이 불임 부부는 뭐 선진국, 후진국 별 차이가 없고요. 네. 대략 15% 정도가 되는 걸로 요새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들 그래요. 왜 이런 그 현상이 증가하나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현대 생활이 자꾸 복잡해지면서 스트레스, 또 무슨 뭐, 매연이나 여러 가지 있고 환경적인 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일 좀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 시작하는 나이가 너무 늦는 것 같아, 점점. 결혼도 전에는 한국의 경우 20대 중반이면 여자분들이 했다가 이제 점점 거의 이제 서른 다 돼가고. 또 결혼해서도 뭐 이렇게 좀 직장 생활하고 뭐 하다 보면 35 훌쩍 넘겨서 그 아기를 갖기 시작하시는데 그럼 아무래도 가입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게 제일 큰 원인인가 많은 원인 중에 그 부분이 생각됩니다. 많이 차지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총각 노처녀들이 이제 요즘에는 많죠.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하면 무조건 옛날에는
여성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전에는 뭐 애가 지지 못하면은 이제 칠거지약. 네. 그래서 뭐 쫓겨도 나고 그랬는데. 중에 하나였죠. 네. 요새는 거의 반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주원인인 경우가 한 40%, 남성이 40%. 네. 한 1, 20%는 뭐 어느 쪽도 이상이 없는데 그냥 애가 안 생기는 그 원인 잘 모르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애 없다고 무조건 그 여자 탓은 아닙니다. 네. 남자들에게 문제가 있군요. 남자분들도 점점 그 뭐 영국 보고에 가면 이제 정충수가 불이 많이지만 그런 분들도 정자수가 점점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환경 공해라든가 스트레스 뭐 이런 게 뭐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네. 예. 난임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좀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난임이라고 말할 이제 지금 한국에서 금년부터 불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난임이라고 바꿨습니다. 정부가 네. 이제 불임 그러면 아이를 아예 못 갖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난임은 갖긴 갖는데 좀 어렵게 갖는다 네. 이런 뜻이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거의 대부분 좀 고생 끝에 아기는 가져요. 근데 이제 한 정상 부부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한 8, 90%가 이제 1년 내에 아기가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아무 치료도 안 해도 들어서는 수가 있지만 1년이 지나도 안 들었을 때는 좀 기본적인 검사는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권하고 있죠. 네. 네. 자, 조금 전에는 이제 그 이런 난임 부부들이 많다. 그 원인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너무 늦게 결혼해서 네. 또는 뭐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의학적으로 발생에 대한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이제 불이 난임은 이제 원인이 여성 측, 남성 측 이렇게 나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남성 측은 간단합니다. 정자의 숫자나 운동성 형태가 뭐 이상한 게 많다든가 하여튼 정자가 나쁘면 이제 불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성 측은 이 모든 게 이제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난소에서 배란이 잘 안 되는 경우, 씨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 그런 배란 불순 이게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되는 그 뭐라고 할까 오작교, 네. 나팔관, 네네. 그게 좀 잘 통하지가 않으면은 견우직녀가 만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아기가 들어서서 이렇게 자라야 될 자궁에 이상이 있다던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이걸 뭐 당황하지 마시고 현대의학에서 차근차근히 이제 기본적인 불임 검사를 받으시면은 대부분 이제 원인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치료로 이제 아기를 갖게 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각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그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임 그 진단은 이제 여성 측, 남성 측 다 함께 받은 게 필수적이고요. 이제 남성분은 한 3, 4일 그 금욕을 하셨다가 네. 와서 이제 정자만 정액만 만들어 주시면 이제 금방 결과가 나오고요. 여성분들은 그 검사 기간을 단축하시려면 이제 생리가 시작되면 한 생리 한 2, 3일째 초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호르몬 검사, 피 체열을 해서 뭐 호르몬에 이렇게 이상은 없나. 그다음에 이제 생리가 깨끗이 끝나고 뭐 한 4, 5일 내에 이제 나팔관은 잘 뚫려 있나 하는 나팔관 촬영. 네. 그다음에 배란기에 배란 잘 되나. 그래서 뭐 초음파로 간단하게 이게 배란 측정을 한다든가. 막 이런 게 기본 검사고 이제 그 두 가지 남성 측, 여성 측을 해서 아 이분한테는 뭐 이 커플에게는 뭐가 좀 문제구나. 그럼 거기에 맞는 제일 쉬운 방법부터 치료가 들어가는 게 그게 불임입니다. 그러니까 네. 진단을 통하면서 치료가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먼저 진단이 안 되면 그렇죠. 뭐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적당한 치료를
할 수가 없겠죠.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네.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아기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 인공 수정이라든가 또는 시험관 아기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인공 수정과 시험관 아기는 어떤 경우가 틀리나요? 난임 부부에 있어서. 네. 그 이제 벌써 인공자가 들어가면은 네. 그게 이제 부부 생활로 임신을 이제 하는 단계를 벗어났을 때 인공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란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뭐 배란약 먹으면 거의 다 이제 부부 생활로 임신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특별한 경우 말고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뭐 약을 먹고 그래도 임신이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제일 첫 단계가 인공 수정이죠. 네. 인공 수정은 이제 난자와 정자가 나팔관 제일 끝 부분에서 오작교 제일 끝에서 만나는데 네. 이제 정자를 좀 더 그 자궁 속으로 좋은 정자만 골라서 자궁 속으로 넣어줘서 이제 정자가 난자 찾아가기가 좀 쉽게 해주는. 네. 그게 인공 수정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뭐 난자 채취도 안 하고 그냥 배란기에 남편분 정액을 받아주시면 그걸 특수 배양액으로 처리해서 이제 건강한 정자들만 골라서 자궁을 넣어준 것입니다. 네. 그런데 나팔관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이제 이게 의미가 없겠죠. 아하, 자궁에 넣어줘도 거기서부터 나팔관을 통해서 이제 난자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작교가 잘못이 돼 있으니까. 또 남편 정자가 너무 약할 경우 그러면 아무리 가까이 갖다 줘도 그것도 못 뛰어가거든요. 그런 심한 남성 불임의 경우는 이제 인공수정으로는 임신이 좀 어렵죠. 아하. 그런 분한테의 예. 시험관 아기 쪽으로 그렇습니다. 시험관 아기는 요새 참 이제 많이들 보편화된 용어가 돼버렸네요. 네. 옛날만 해도 시험관 그러면 애가 시험관에서 탄생하나 뭐 네,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셨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시험관 아기로 태어나는 아기가 벌써 수백만 명이고요. 네. 세계에서 제일 처음 태어난 그 여자아이는 35이에요. 35살. 그리고 애도 낳았어요. 걔는 불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험관 아기란 거는 너무 일찍 가셔도 안 되고 이제 급한 마음에 뭐 어느 게 제일 확률 높은 거예요? 어떤 게 제일 비싼 음식이에요? 뭐 이렇게 따지듯이 뭐 서두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맨 마지막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될 때 맨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이죠. 근데 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자와 정자를 체외로 뽑아서 몸 밖에서 시험관에서 잘 만나게 해서 이제 한 며칠 수정시켜서 며칠 한 3 내지 5일 배양을 한 다음에 엄마 자궁으로 이렇게 넣어서 착상시키는 그런 시술이죠. 네, 그리고 요새 참 많이 시술들을 하시고들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많이 해결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좋은 전문 병원을 찾는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바쁘신데 이 문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네. 한국에서는 마리아 병원이라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네. 아홉 개의 병원이 있고 베이징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지금 뉴욕에도 네. 지금 병원이 탄생을 해서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반가운 참 희소식이 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한국 분들이 병원에서 이런 그 난임 부부들이 아이를 간다라는 것이 언어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를 가질 걸 더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 병원이 지금 여기에서는 뉴 웨이 병원으로 네, 지금 네. 호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뉴 웨이 병원에서 지금 한인 동포들한테 이런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시험관 아기 또 인공 수정 이런 것들을 크게 전문 병원으로서 지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그 마리아 병원, 뉴웨이 병원에서 성공한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또 어느 정도 그 아기들이 탄생을 했나요? 이제 저희가 개원한 지가 네. 한 2년밖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뉴욕에서는요? 네, 뉴욕에서. 한국에서는 많잖아요. 이미 한국에서는 저희가 1년에 네. 작년만 해도 한 시험관하기 시술 한 12,000 건. 그러니까 한국 전체 시술의 약 40%를 하고 있고요. 2010년에 5만 번째 시험관하기가 탄생됐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뉴웨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을 했고 이제 그 저희가 새로 시험관 센터를 차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하든 한국에서 하든 그걸 그냥 여기서 그냥 다시 새 장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첫 해 시작하자마자 그 미국 그 국내 그 미국 내 평균 시술 성공률보다도 높은 성공률을 얻었지요. 네. 네. 그리고 한국 시술하고 한국 마리아 시술과 뭐 미국 그 뉴욕 마리아 시술에는 전혀 차이가 없고요. 단 차이는 이제 그 의사가 미국 사람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한국말을 잘하는 그 불임 전문의를 찾으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는데요. 네. 그런 분이 참 없더군요. 그렇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 불임 난임 시술에서는 그 의사도 중요하지만 그 난자 정자 기르고 뭐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 그 연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그 여기에 연구원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그 디렉터 책임자하고 시니어 엠브리오로지스트는 제가 한국 마리아에서 10년 이상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와갖고 뉴저지에 있었는데 네. 저희 뉴욕 마리아가 열면서 이제 같이 조인하게 됐죠. 그 외에 한국계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교포분들께서 오시면은 이제 뭐 사실 그 의학 용어 같은 의사끼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좀 곤란이 있으시면은 이제 저희 한국 직원이 그 진료실에 들어가서 통역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뭐 외국인 예, 그 의사라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문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문제는 없는 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메디컬 디렉터도 이제 한국에 저희 한국 마리아가 초청을 해서 한국 마리아도 다녀갔고 뭐 한국 문화에 꽤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 뭐 그런 난임 부부들이 한국에 아이를 갖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경비 문제도 그렇고 또 시간적으로 왕래를 한다라는 것도 스트레스 문제도 그렇고 아이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뉴웨이 병원 마리아 네. 병원이 뭐 너에게 탄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를 그런, 해결하기 위해서 뭐 그런 면도 많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뉴웨이에서 뵙던 분이 제가 이제 귀국해서 네. 그 저희 병원을 한국에 있는 병원을 가면 어머 선생님 그래서 보면 뉴욕에서 만났던 분이 한국 오신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마리아에서 하시든 뭐 저희로서는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서 그 어려운 시술을 하시는 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뭐 첫째는 이 미국 시험관하기 시술이 보험 커버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근데 그 가격이 정말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똑같은 그 시험관 주사제도 똑같은 회사 건데 한국보다 여기가 3배 비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죠. 모든 게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우선 그 보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 시술비가 워낙 저렴하니까 그런 면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병원에 가면 아무래도 그냥 그 문화적으로 좀 그러니까 푸근한 그 고국에 가서 또 친정에서 오랜만에 친정 부모한테 응석도 부리면서 뭐 이렇게 시술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시죠. 금의환향하시는데 네. 이 시험관 시술이라는 게 한 번에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게 언제 될지가 모르고 그래서 농담으로 난임센터 앞에 점집 차리면 잘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고 또 오시면은 아유 가서 비행기 타고 부부가 가셨다가 뭐 4, 5주씩 거기 체류하고 있으면은 직장 생활도 힘드시고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지. 이제 그런 경우 다시는 내 한국 또 못 가겠다.
그러실 경우 이제 저희 뉴욕 마리아 뉴웨에 오시면 네. 이제 한국 마리아에서 시술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 할인 혜택이 있고요. 또 뉴욕 마리아에서 하시다가 한국 마리아에 가셔서 또 시술 받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또 같은 이제 병원이니까요. 그렇죠. 같은 병원이니까 이제 그 상호 그 좀 할인 혜택이 있고요. 네. 또 한국 가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 가시면 이제 단축 그 한국 체류 기간이 좀 단축될 수도 있고 또 거기 이제 장기 숙박 시설도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약해 드리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기를 간다는 것은 또 특히 난임 부부한테는 심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못 간 경우가 네. 있는데 여기는 좀 아직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음악을 통해서 네. 또는 명상을 통해서 그렇죠. 웃음을 통해서 기타 다양한 심리를 통해서 네. 또 난임 부분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지금 이러저러한 얘기를 네.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 그 난임 부부들한테는 젊은 부부들한테는 뭐 친정아버지가처럼 강숙처럼 편안하시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네. 우리 임 원장님을 맞이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미국 그 이제 미시 USA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 보면 그 난임 환자분들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참 보면 수많은 그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그 서로 정보 교환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네. 나름대로 어떻게 좀 도움이 되드릴까 해서 거기 이제 그 인공수정 시험관하기 Q&A 사이트 네. 이제를 제가 맡고 있고요.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은 참 나름대로는 열심히 빨리 그냥 답을 네.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 부부 사이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한테 희망을 주고 네. 그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 마리아 병원, 뉴웨이 병원이 네. 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더더욱 많은 정보를 앞으로 좀 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난임 부부들한테는 참 희소식이 되는 오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가정의 희망이라는 것은 아이들이라고 하죠. 요즘에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가정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태양이고 또 꿈이고 또 기쁨 아닙니까? 예, 희망을 전해주는 오늘 뉴웨이 병원의 임진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